74. 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은 점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하비에르 페르난데스가 나왔습니다. 역시 브라이언 오스와 트레이시 윌슨이 코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음악이 찰리 채플린 메들리입니다. 하비에르 페르난데즈 선수도 이 프로그램에 세 번의 사회전 점프를 구성을 했는데요. 전도서, 사회전, 코드러플 점프. 아, 멋지게 성공시킵니다. 턴을 이용해서. 아, 쉽습니다. 2회전, 2회전 처리가 됐어요. 역시 점프가 가장 부담을 주는 모양입니다. 선수들이 다 그렇네요. 지프라 악셀. 전반부를 지나면서 한 번에 더 쿼드러플 점프를 계획을 합니다. 네, 성공시키는군요. 두 번의 쿼드러플 점프를 성공시킵니다. 싱글러츠 더블 토룩으로 처리가 됩니다. 앞프로를 이용한 트리플, 네. 싱글, 트리플, 네, 세 번 점프.
하비에르 페르난데스 선수였습니다. 네, 작년 시즌에 급성장을 했죠. 다크호스로 부탁을 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올해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랑프리 첫 우승, 또 유럽 우승까지 해서 세계대회 첫 메달을 다시 도전을 했는데요.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9위였는데 올해 유럽선수권에서 우승했고 말씀하셨듯이 그랑프리 시리즈 2차 대회 이곳 캐나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렇습니다. 파이널에서는 4위를 차지했고 예, 유럽대회에서 프리 경기에서 4회전 점프를 3번이나 처음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점수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186.07을 얻었습니다. 본인의 최고의 점수를 유럽 선수권에서 올해 얻었던 하비에르 페르난데스입니다. 찰리 채플린 메들리에 맞추어서 연기를 펼쳤는데요. 네 번의 3회전 점프 또 두 번의 4회전 점프를 성공을 시켰는데요. 아주 멋지게 도약을 해서요. 빠른 속도로 도약을 해서 완전한 회전을 해서 랜딩을 했습니다. 두 번째 4회전 점프에서 엣지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회전으로 네. 그치고 말았는데요. 즉각설 점프. 그러나 뭐 회전수 좀 덜 늘어난 건 있지만 준비한 프로그램 특히 큰 실수는 지금 하지 않고 네. 일단 마쳤어요. 그렇습니다. 3회전 또는 4회전을 시도를 할 것을 2회전에 그쳤지만 네. 자신의 또 중요한 부분은 다 성공시켰는데요. 플립 점프 살짝 바깥으로 나갔죠. 아까 한유주루와 비슷한 네네네. 자세를 브라이언 오소 코치가 보여줬군요. 3위와는 4점 차이였었고요. 이번엔 데이비드 윌슨 역시 그 선수를 가장 즐겁게 해주는 안무가 중에 하나고 가장 격이 없는 안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점수가 발표되겠습니다. 본인의 최고 점수가 186.07입니다. 올해 세웠던 네. 점수인데요. 점수는 160대가 나옵니다. 168.3. 네, 이렇게 되면 또 최고 기록 경신합니다. 168.3 프리스케이팅 합계 249.06이 네.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